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입니다. 요즘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춘천도 확진자가 늘고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되고 국가별로 변이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당초 인도 변이라 불리우다 델타 변이로 명칭을 변경. 아무래도 영국 변이,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국가들의 이미지가 손실될 수 있기에 명칭들이 바뀌었는데요. 델타는 인도, 알파는 영국, 베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마는 브라질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우려변이 4개 종, 관심변이도 6개 종에서 7개 종이 더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며 집단 면역으로의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상은 기존 코로나19의 증상과는 다른데요. 기존 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고온,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상에 비해 델타 변이 증상은 두통, 인후염, 콧물 등의 증상으로 감기 및 독감과 구분이 더 어려워 복통, 관절 통증, 구토, 식욕 부진, 청력 상실 등의 증상과 증상 시작 후 3일에서 4일 내 주중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확대해 1,500만 명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눈에 확 띄는 확진자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우려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70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젠 감기나 독감, 신종플루처럼 치료약이 있고 매년 시기가 되면 백신을 미리 맞아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매년 백신을 맞아야겠죠? 마스크를 벗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하지 않는 상황, 심리적인 종식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더불어서 치료제가 상용화하게 되면 비로소 감기나 신종플루처럼 우리 삶의 일부분처럼 당연한 거라 느끼겠죠? 먹는 약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 부디 빨리 나왔으면 해요. 팬데믹을 넘는 엔데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지속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 단체 모두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점.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